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2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마다 할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채워주시는데요. 뭐 매달 한 번씩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사실 10년 가까이 지금 전문가를 하면서 매달 한 번씩 이상은 꼭 강연회를 해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행을 하는데 8월 달에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 말쯤에 다시 한번 또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같이 만나 뵙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보기 앞서 가지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가 저한테는 또 뭐랄까요? 보람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많이 해주시고.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좀더 빠른 정보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가끔씩 이렇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뭐를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저희는 카카오톡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유튜브 채널에 상단에 보시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차라리 누르셔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장이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면, 전문가 오늘 반등 나왔는데 이래요. 이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보는 것은 뭐랄까요? 이런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에 어떤 시세가 나타날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큰 그림상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물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곧장 그렇게 이제 반발적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황당하죠. 황당하고, 그런 시세를 봐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당장에 오를 수 있는 종목,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것 같으면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업황이 어떻고, 수소차가 어떻고, 아니면 IT가 어떻고, 소재 국산화가 어떻고, 그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꾸준한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뭔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걸 사놓고 얼마를 기다립니까? 지하철 뚫린다고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1, 2년 남으면 이미 시세는 다 올랐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정도의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락도 심하고, 그리고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의 상승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연속적인 상승을 보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져야 돼요. 내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거리더라도 나는 초연하게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현재 아직 중국 증시나 중국 증시 끝난 건 아닌데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니케이도 소폭 지금 오늘 하락하면서 그럼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하면서 마감한 거 맞죠? 지금 니케이가 0.09% 하락 마감했고, 중국 증시 지금 0.15%까지 조금 빠졌고요. 환율이 1216원 요 위치를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5% 빠졌는데요. 장중에 좀더 빠졌었죠.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 뉴스가 조금 기억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오늘의 뉴스 중에 한 개가 바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었거든요. 유가 상승.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유튜브를 통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통화량, 전 세계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죠. 화폐에 대한 가치를 중국도 낮추고 있고, 우리는 낮추고 있고, 일본도 낮추고 있고, 미국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통화에 대한 가치를 유럽도 마찬가지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금을 1000달러 주고 살수 있다. 지금 1200달러 되고, 1300달러 되는 거예요. 왜? 화폐, 현물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에 대한 가치만 낮아지는 거잖아요. 화폐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유가라든지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는 그 개념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유가라든지 또는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상품에 대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자, WTI 유가인데요. 결국에 2018년도 초에 42달러까지 찍고, 자, 2016년도에 28달러 그랬죠. 이때 바닥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찍고 이렇게 50달러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꽈리를 좀 틀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가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어렵다. 왜? 현물이라는 것이 변동폭은 크지만 결국에는 일정 부분의 추세라는 것을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유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왜?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지금의 유가가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통화에 대한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한다면 유가가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란발에 대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지금의 이 자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 부분 많다고 봐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금값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값이 지금 1500달러를 갑작스럽게 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금값이 원래 1800달러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쭉 한번 크게 한번 빠졌었죠. 그죠? 1500달러, 1800달러 찍었던 것이 언제냐? 2011년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값이 한번 크게 여기 2015년까지 빠지고, 금값이 빠졌을 때 2015년 12월입니다. 자, 15년 10, 2016년 1월, 그죠? 2015년 12월이죠. 아까 전에 유가, 유가가 가장 많이 여기서 어디 갔냐? 자, 여기 2000, 여기 최근에 28달러까지 내려갔던 게 언제였어요? 2015년 1월, 2016년 12월, 2016년 1월입니다. 유가와, 그리고, 이거 유가죠. 유가와, 아까 전에 금값이 똑같이 바닥 본 적이 언제였어요? 2015년 12월, 2016년 1월 달이면.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가치와 연동해서 같이 움직여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금값에 대한 가격대가 여기에서 더욱더 다시 한번더 빠질 것인가? 그렇게 보면.
오히려 조정은 넣을 수 있다. 조정은 넣을 수 있지만 빠진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올라가는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적어도 쌍봉 형태는 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차트로 봤을 때 추세가 어때요? 여기서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해서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파동 자체가 한 파동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여기서 저가를 여기서 한번 깨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면 우리가 아, 이 앞에서 이 파동과 뒤에 나오는 이 파동은 다른 파동이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저가를 깨지 않고 매집을 했던 이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치면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냥 지금 한 파동이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판단하였을 때 지금의 이 통화량은 여전히 뭐랄까요? 좀 더 조정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금값과 유가에 대한 부분 상승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요거 숙제로 내드릴게요.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쉬어가는 외국인 바닥 확인 구간으로 추정 했는데 사실 시장이 뭐 우리들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그냥 오늘 하루 바닥 찍고 빠질 것 같으면 한번 시게 빠지고 그 다음부터 오르면 그만이지. 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게 한번 쫙 빠지고 그 다음부터 팍팍팍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이 야구 그 투수나 이런 메이저리그를 볼 때마다 보면 류현진 선수 있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잖아요. 그냥 절대 여기 던지지 않거든요. 이런 자리 던집니다. 이렇게. 살짝 벗어났다가 살짝 돌았다가 살짝 벗어났다가 살짝 돌았다가 항상 이런 애매한 위치로 던져요. 이게 타자들도 속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시장이 명확하게 확 빠져버리면 우리가 맛이 갔다. 시장이 명확하게 확 올라버리면 가는갑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어때요? 아슬아슬하게 계속적으로 간을 보는 그 작은 박스권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요 포인트가 앞에서 1 밟고 2 밟고 3 밟고 4번 돌파 다시 저항이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어제 경제방송에서 했고 우리 이 유튜브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 자체는 고가를 뚫을 수 있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뭔가 있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뭔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뚫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했어요? 결국 상방이 닫혀있으면 하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하방이 오히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은 상방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방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상승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전문가님 아니잖아요. 봐요. 또 올라가네요. 왜 빨리 종목 안 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지금 버젓이 내일 시장은 또 빠질 것 같은데 막 왜 올라가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야 전문가님이 오늘 같은 날 또 뭔가 한번 해줘야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사람은 하루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추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급등하는 종목을 찾지 않는다가 아니고, 우린 추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상승으로 이렇게, 오늘 아니든 탁탁탁탁, 운종 오늘 가면 좋지. 근데 오늘 못 가더라도 다시 한번 쉬었다가 또 착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 컬렉트를 해줘야지만, 계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거기 작은 박스권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무너지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러 번못 누르면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을 잃는 거죠. 결국에는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 물량 자체,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올랐다 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연기금이나 투신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했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았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키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베팅을 할수 있는 시기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베팅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그 미국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시기, September 17, 18. 이때를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럼 이때 가기 전에 시장은 반영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9월달부터 조금씩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걸 봐야 된다. 자, 우리가 다우증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다우증시 틀어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때렸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때렸을 때, 네번 때렸죠? 밑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못 올라간다는 것은 힘이 어떻다? 약하다고 했죠. 약하다. 약하다. 무너질 수 있다. 약하다. 여러 번 때려서 못 올라가 버리면 밑으로 또 크게 내려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우증시의 모습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네. 뭔가가 트럼프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기대감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보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겠죠.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앞서 그전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2심에서는 뇌물액이 줄었었는데 다시 뇌물액이 더욱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심 잘못됐다, 다시 봐라. 그래, 다시 무죄로 지금 뭡니까? 집행유예입니까? 했는데 그 3심 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다시 봐라니까 실형을 살 확률이 더욱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1% 정도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삼성전자 43,500원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머리는 조금 걸어놓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요.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59697831000. 그죠? 근데 그 외국인 보유수가 34310730000. 무슨 뜻입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5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빨간색으로 그 이름 다 쓰면 안 되죠. 미안하죠. 그냥 그 사람의 가족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 부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신원적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것은 모순된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럼 왜 빠졌습니까? 한 번씩 투자 심리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종의 반영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냥 이건 대중의 기대 심리거든요. 대중의 우려 심리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주가가 빠졌었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아니었다는 거죠. 그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된다. 기업이라는 것은 법인, 말 그대로 기업은 법적인 인간이죠. 그러면 그 인격체는 이한 명에 대한 인격체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돈을 자본금을 합쳐가지고 인격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해서 또는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가 큰 변화가 생긴다. 지금은 그렇게 보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의, 특히나 삼성전자 외국인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소재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아니면 공정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더 43,500 밑으로 내려왔는데 땡큐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더 나타난다. 그때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도 IT 기업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가 이루어진 시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격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대로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것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시장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정은 전문 경영인이 책에 또다시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가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투자 심리상 여기 밑에 42,000원까지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 과감한 드라이빙을 조금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당장이 아니라 좀더 최소 1년 이상을 한번 끌고 갈수 있는 그럼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좋은 게임이 될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매운 지금 매도를 쳤죠. 맞으면 매도를 치면서 됐는데 지금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물린 거 얘네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는 좀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어놨는 것이 삼성전자가 하락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는 뭐냐? 자, 호텔신라를 좀 봐야 돼요. 자, 일단 호텔신라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지분이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 호텔신라의 사장이 이제 이부진 씨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뭐 합의를 통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만 대중의 투자 심리는 삼성이라는 그룹의 대를 누가 이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에서 BGF 리테일. 자,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조금씩 반등 붙이거든요. 장후반에 살짝씩 움직이죠. 자, BGF 리테일은 왜 올랐을까? BGF 리테일의 재무구조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홍석조, 홍라영, 홍준석, 홍석현 왠지 느낌 오지 않나요? 패밀리 소재, 뭐였지? 이름이 휘닉스 소재 홍석규, 홍정화 자, 눈치 못 챘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홍라이가 누구예요? 자, 이재용 씨의 엄마죠. 이부진의 엄마. 자, 이 홍라이 씨의 동생, 홍석현. 아까 이름 봤죠? BGF 리테일. 이때.
그럼 이 홍석현 씨의 그형 보강 창업 투자 나오기 시작하죠. 홍석규, 자 보강 휘닉스 소재, 홍석조 비제프 리테일 하나씩 계속 넣었죠. 네, 앞서 봤던 그 다 이쪽입니다. 왜이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느냐?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런 지배구조가 약화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감옥에 간다. 그랬을 때 집안에서는 누가 더욱더 상대적인 우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엄마, 그리고 이보진 씨, 이서현 씨 이쪽이라고 지금 시장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텔신라가 주가가 앞에서 2018년도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때가 어떤 기간이었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죠.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사드 관련해서 빠졌죠. 근데 지금 앞에서 중국 관련해서 지소미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선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거취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런 뭐랄까 반 이재용이라고 해야 되나? 반은 아니죠. 그냥 상대적인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이런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봐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휘닉스 소재, 비제프리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조금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동이 한 번씩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전자의 하락, IT 종목도 쉬어간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참 웃긴 게요. 삼성전자가 빠지니까는 뭐가 빠지느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IT 소재, IT 장비주가 다 빠져버립니다. 연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없어요. 사실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해서 이 IT 장비주들, IT 소재주,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빠질 이유가 있나? 연관관계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인과관계 자체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재용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투자 심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투자 심리는 이성적인 판단의 투자 심리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 자체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절대로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뭔가가 무기가 필요한데요. 제약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거, 경협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협주는. 경협주는 개잡주입니다. 우리가 경협주를 재무제표 보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일단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대장주가 안 돼요. 대장주 주변 머리는 될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을 겸비해야 되고, 시장에서 좀더큰 바운더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어줘야 돼요. 엔터주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오늘 양현석 씨 오늘 들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뉴스. 그쪽은 안 돼요. 남아있는 섹터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IT 이큰 바운더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지만, 그 종목군들이 움직일 소재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그
타이틀을 달고 움직이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을 달고 움직이든지, 통신장비를 달고 움직이든지, 그 종목군들이 뭔가에 대한 이름을 달고 움직여줘야지만 지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변할 거거든요. 대신에 여기에서 조정은 나올 수 있죠. 대신에 그 빠지는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에 대한 하락, 오늘 지금 이런 장비주들이 오늘 한번 빠졌는데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긴 힘들어요. 뭐 SFA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추세라고 봅니다. 워닝 IPS도 그렇고. 아이고. 아이를 치기가 왜 이러냐. 이런 것들도. 그럼 뭐 소재 관련도 마찬가지죠. 뭐. 솔브레인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꺾인다 했죠. 그래서 밑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줄 수 있고, 이런 거 65,000대 밑으로 한번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이 조금씩 바뀐다.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가 됨으로써 미국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본과에 대한 부분 조금 서먹서먹해졌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는 건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지금 화장품주의 소폭이나 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이런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라든지,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소미아가 종료될 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꿈에서 그런 뭐랄까 시진핑에 대한 방한에 대한 가능성도 있더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보시는 전략. 화장품은 중국 빼고는 얘기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보는 전략. 순환매가 좀 붙을 수 있어요.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오늘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관심주는 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 조금은 하락하고 지금은 지수적으로 횡보가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관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